주원쌤. 네? 지금 바빠요? 아니, 지금 괜찮은데요?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물어봐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대구의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서 미대 입시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죠. 고등학생 되어서 시작하는 건 너무 늦은 건가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극소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고1, 고2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본인 목표치만 분명하고 의지만 있으면 그때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아, 그냥 여기 서서 계속 하나? 아니, 잠깐. 자,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늦게. 고3 때 시작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제 고3 때 시작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미대 입시가 실기 유형도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표 대학에 따라서는 성적 관리도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의지가 있다면 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되겠죠. 그리고 고3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상담을 오셔서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수시에 조금 더 결과를 만드는 쪽으로 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수시 기간까지는 준비 기간이 반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은 많이 짧은 상황인데 준비 기간에 맞춰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고3 때 이제 입시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학생의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대학이죠. 목표대학과 그리고 현재 갖추어놓은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모의고사 성적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을 좀 해서 실기 유형도 조금 단기간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조금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3학년 이전에 시작하는 거를 아무래도 저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구에는 4년제 디자인들이 있는데 네. 디자인과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면 일단 수시와 정시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구권 대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북대, 계명대, 영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원하게 될 거고요. 수시 모집 때는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여섯 군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구권의 이 다섯 군데 대학은 모두 수시에 모집 인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북대를 제외한 계명대, 영대, 대구대,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총 모집 인원의 76%를 선발합니다. 수시에 다섯 군데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모집 인원이 많다는 점,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한 부담이 낮은 점, 그리고 70, 80%의 실기 비중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과 반대로 전체 모집 인원의 24%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선발 인원, 그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겠고요. 정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계대나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보다도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더 높게 나왔던 과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반면 이제 수능 점수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정시 모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면 수시 모집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입시도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대구권에 한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 뭐 학생들의 목표 대학상 이제 서울 경기권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현재 성적권에 대한 부분들 실기 경력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비교해서 학생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좀 더 정리해야 명확한 이제 입시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구권에서도 경북대는 국립대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북대는 어떻게 다르죠?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북대가 국립대이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일단 경대가 수시 모집에서 이게 파격적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기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거. 그러니까 실기가 90%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학생부가 반영되는데 이 학생부도 사실 교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교과, 그러니까 출결 점수 10%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기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실기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기로 이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겠고요. 문제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있는 대신 모집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조금 말도 안 되게 나오죠. 서울 경기권 대학들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80:1이 넘어갔던 경쟁률이니까요. 대신 정시 지원 시에 수능이 60% 실기 40%로 수능 반영률이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고요. 다른 타 이제 대구권 대학들에 비해서 성적 관리가 되어 있다면 정시 모집에서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데다 모집 인원 자체도 이제 수시 때보다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률도 작년 기준 7:1 기준으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북대를 준비하려면 수능 관리를 병행해서 정시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대구권 미대시 전략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 정시보다 수시에 더 많은 인원 76%를 선발한다. 두 번째, 수시엔 수능 점수, 정시엔 내신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 세 번째, 수시든 정시든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70에서 80%로 실기 비중이 매우 높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실기 90%, 정시에 실기 40% 반영으로 타 대학들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원쌤, 바쁜 와중에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학생들도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고 이제 상담 오셨을 때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답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 보는 학생들이나 일반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서라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가던 길 가셔도 됩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MSG 화이팅! 안녕.